썸버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얍. 얍. 네, 오늘은 이제 워윅 시리즈의 그 네 번째 시간, 드디어 모델 시리즈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계속 코벳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코르벳. 코벳의 세 가지 모델을 보고 마지막 시간에 그 코벳에서 굉장히 범용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더블벅 모델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이제 팀빌트 프로 시리즈 코벳을 세 개를 연속으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 이제 썸 시리즈입니다. 썸 시리즈인데, 요게 이제 워윅 베이스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시리즈라고 알려져 있는데, 썸 시리즈가 그 중에 이제 비오, 그래서 썸보, 썸보라는 썸보. 애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썸보. 썸보. 썸보 4현이고요. 다음 시간에 썸보 5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애초에 코벳 시리즈랑 약간 그 물리적인 사이즈와 쉐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쉐입 자체가 약간 저기 요쪽에 요런 부분들이 좀 더 튀어나와 있고 요 뿔도 조금 작고요. 작아요, 조금. 네. 좀 컴팩트하면서 약간 좀 앙증맞은 좀 귀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실측 그 수치들이 조금씩 다 작습니다. 전장이 113에서 112로 줄고, 그리고 두께가 40에서 38로 줄고, 12프렛 뒤뚤레도 83에서 82로 약간 줄고 해갖고 아주 살짝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픽업이 박혀있는 위치 자체가 브릿지 쪽으로 굉장히 밀려있는 데다가 픽업이 또 평행하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런 식으로 약간 사선으로 꺾여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픽업 세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썸 시리즈가 지난 시간에 코벳들과 좀 다른 특성이고요. 그래서 사운드가 이 뒤에 보면 이 아치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렇게 푹 파여 있어요. 푹 파여서 여기도 막 이렇게 컨투어가 있더니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좀 유쉐입으로 지난 시간에 보면 얘가 여기서 툭 들어가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또 여기 이런 식으로 전체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돼 무슨 약간 밥 주고 가는 느낌 아니야? 약간 이렇게 풀 수 있는 느낌? 그죠? 네. 이렇게 느낌. 승실씨가 하니까 진짜 죽어 같네요. 뭐 하는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쉐입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여기 썸 시리즈 특성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네. 245만원으로 지금 지난 시간에 워윅의 그 코벳 더블복이 그나마 비싼데 그게 220이었단 말이죠. 계속 200만원대 전후에 있다가 200 중반으로 탁 튀어 올랐어요. 다음 시간에 거의 260까지 갑니다. 5현은 자, 245. 요게 이제 권속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300만원이 넘어가요. 권속가가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245인거고 권속가는 36만 2천원, 다음 시간 권속가는 323만 7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이드 인 저머니 스펙 살펴볼게요. 112cm 전장, 4.28kg로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고요. 크기에 비해서는 두께 38, 12프렛 뒤뚤레 82. 그리고 이게 오방콜로 발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뭐 여기에다가 오방콜 쓴 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디 자체가 그냥 통 오방콜이에요. 그래서 오방콜 오방콜 해서 아예 오방콜 사운드만 듣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넥은 이제 3피스로 잘라져 있고요. 오방콜 오방콜의 헤드머신, 워윅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38.1mm, 지판에 왠지 올라가 있고요. 왠지인데 얘는 뭐 무늬가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네요. 일자 왠지. 지판 공률 반지는 508mm,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4 전부 프렛, 액티브, MEC, 다이나믹 코렉션, JJ 픽업. 이거는 우리 코벳 첫 시간, 둘째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은 네, 픽업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도 역시 여러분들 그때 보셨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푸시풀로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하고요. 밸런서 그리고 트러블 베이스 스택 EQ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피스 워윅 브릿지가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패시브입니다. 네. 네. 패시브 픽업 두 개요. 패시브인데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전체를 알 수 없는 하이가 있네요. 하이가 확실히 저기 약간 픽업 세팅 때문에 좀 네. 쫓아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되게 좋네요. 패시브인데도. 와. 액티브 사운드 아니야? 액티브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안 먹거든요. 네. 자, 이제 앞에 픽업이요. 기본적으로 콜벳보다 출력이 좋다. 조금 더 선명한 느낌? 네, 다시 돌덩이로 돌아갔어요, 사운드가. 자, 뒤에 픽업이 저는 좀 기대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브릿지랑 가까워서 센 소리 날 것 같아서.
완전 소리 말려 있네요, 진짜. 성형이 지금 완전 네. 완전 진짜 브릿지 쪽 성형으로 확 밀려 있습니다. 땡땡합니다. 와, 너 밀렸어. 좋네. 약간 도골라 있는 것 같았어. 네, 자, 이제 액티브. 자, 두 개입니다. 기본 거 거기서 팍 커진다기보다 그냥 밑단 이쪽에 존재감이 확 생기는 느낌이에요. 와우, 강렬하다. 자, 앞에 픽업이요. 진짜 색깔 차이가 확실하네요. 픽업이. 근데 존재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와, 좋아요. 약간 내가 어휘기다라는 그런 느낌 좀 있네요. 확실히 이게 확실히 있는데요. 네, 썸보 사운드 좋습니다. 확실히 좋은데요. 네, 슬랩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플랫으로 자 패시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세 세. 우리가 더블복 모델에서 그 패시브에다가 싱글로 들었었잖아요. 그 싱글 사운드가 굉장히 약간 좀 적당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사운드가 거기에 비해서 많이 세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패시브인데 액티브로는 사실 슬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액티브는 하이 좀 내릴게요. 네. 자, 여기서 맞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또. 조금 내리고 네, 이 정도로. 어? 생각보다 액티브가 과하지 않네? 플랫. 이거는 액티브랑 패시브가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게요. 이게 콜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딱 누르는 순간 사운드 부스팅이 팍 되는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액티브를 눌렀을 때 사운드가 많이 커진다는 느낌보다 그냥 중저역대의 그냥 존재감이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넓어지는 정도의 느낌. 그래서 기본적인 패시브 성향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 강하고 액티브는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랑 패시브의 차이가 콜베 모델들보다는 조금 적은 느낌. 이거 하고 의외로 지금 패시브거든요. 네. 패시브인데 액티브가 그러니까 패시브가 센 거야 이게. 그죠. 이게 지금 패시브고 그래서 뭐? 아까도 슬랩을 때릴 때도 패시브를 딱 쳤을 때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세 느낌이고 액티브를 눌렀을 때 생각보다 안심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좀 반대가 보통 됐지. 편차가 이렇다라면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강렬하다 패시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슬랩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고 네, 저 네, 드라이브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드라이브 밟고 자 액티브 드라이브 좋을 것 같은데 액티브 때 그냥 플랫을 해볼게요. 일단 드라이브 사운드는 그냥 워윅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 다 좋다.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드라이브 사운드가 다 좋네요. 얘는 플랫으로 놓은 거는 기본적인 네, 하이 때문에 네, 혹시라도 혹시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운드 좋은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좋은데요? 그러면 반주 묻혀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또 간단한 발라드. 자, 가볼게요. 네.
와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액티브 플랫 상태로 다 했었고요. 네. 네.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네. 확실히 좀 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워윅의 이미지와 써미도 비슷하다는 느낌은 있네요. 네. 콜벳의 더블복 모델은 굉장히 의외로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았던 모델이고 이 써미야말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범용성이라는 느낌보다는 나 워윅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좀 더 강한 네,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해상도도 조금 좋게 들려서 네, 이 밀고 나오는 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확실히 그냥 자기 성향이 좀 더 확실한 베이스 대신에 뭐 톤 종류가 많진 않아요. 우리가 20개가 넘는 톤을 가지고 있었던 네, 더블복을 듣고 와서 그런지 뭔가 약간 심심하진 않은데 심심한 느낌? 굉장히 단촐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5현 버전을 할 건데 역시나 뭐 기본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5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에 정말 5현이 해상도 높게 딱 아우. 장착이 되면 진짜 좋은 5현이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드네요. 강력한 5현으로서 경쟁력이 그 이렇게 뭐지? 경쟁하는 그런 가격대가 그쵸? 지금 200만원대 중반대 되게 많아서 네, 아마 그렇습니다.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뭘까 하이엔드의 대용으로 막 1000만원씩 막 이렇게 쓰기는 좀 힘들지만 한 요정도 선에서 그런 되게 맞아요. 두텁고 양질의 사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어요. 다음 시간 5연 기대가 됩니다. 승채씨부터 한 줄 해드리겠습니다. 워윅의 4K 베이스 워윅의 4K 베이스 워윅 중에 4K 베이스 네 그렇습니다. 썸 4K군요. 썸 4K 썸버 4K 워윅 중에 4K 베이스 진짜 해상도 강렬하고요. 네 저는 약간 뭐 워윅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더 가깝다 코백보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한줄평은 워윅 같은 워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245만원 245만원 점수? 네 9.0 8.5 지난 시간에 더블복이랑 같은 점수가 나왔네요. 또 다른 느낌으로 좋은 맞아요. 지금 이게 베이스 성향이라서 네. 지난 시간에는 되게 맛있는 그런 네, 메뉴가 많은 네, 네, 그런 김밥 천국의 느낌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단일 메뉴 하나는 그것보다 더 양질인 하지만 메뉴 수는 적은 약간 그렇습니다. 메뉴 딱 정해놓고 파는 그런 식당. 자 그래서 성향이 좀 다르다 그 같은 돈에 뭐 메뉴 많은 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가지 잘하는 맛집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썸버는 확실히 자기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다가 줄 하나 더 붙여서 썸버 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버 5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